헐. 오케이. 헐. 헐, 불스타 잘못 썼다. 다시. 이게 해골 손가락이 겁나게 어렵거든요. 예. 네. 하잇! 그리고 여기 S자 돌고, 부스터. 헐. 자, 돌고, 부스터. 지름길 연속된 거 3개? 헐. 실수 안 하면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지름길만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오예! 오예! 됐어! 됐네. 와, 저 지름길 그 연속 3개 있잖아요. 그게 겁나 어려워요. 드디어 일로 왔네? 헐! 이거 실화잉? 이거 실화잉? 아니, 시나리오에서 레벨 5짜리 맵이 나와요? 부서진 빙산?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겁나 못한데, 나? 응. 이거 막 막 지름길도 있고, 막 겁나게 어려운 건데? 이거 몇번안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시작하자마자, 헐. 저기 있다. 헐. 이씨, 겁나 어려워, 이거.
이길 수 있어. 헐. 어, 겨우 이겼다. 와, 지는 줄 알았네. 이게 레벨이 겁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레벨업, 레벨업 됐고, 그 속도 감속의 비유? 또 부서진 빙산에? 헐, 겁나 어렵다. 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와우. 따라와봐. 저기서 속도 좀, 좀 빨리 갈수 있었는데. 가볼까요? 펭귄 정사 눈덩이 공격? 나 이틀에는 처음 보. 뭐, 택도 겁나게 길어? 죽었네.
씨, 치사하게 먼저 가는 거 봐라. 헐. 아, 부스터가 없구나. 젠장. 아이씨. 씨, 아까 밀렸어. 자, 여기서 부스터. 오, 이겼다. 따라잡으면 되는 거였구나. 오, 아이템전 대결을 이기래요. 자, 딴. 씨, 뭐야? 치사하게. 메롱. 뭐냐? 메롱. 메롱 내리막이었는데. 너 살았다. 다들 아, 오늘 토요일이지? 아, 나 오늘 어차피 GPF 그 구경하러 갈 거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다고? 빌리지 수로? 이거 에스레트릭에서 할수 있는 맵인데요?
이거 길은 두 가지예요. 다리 건너. 이게 트랙이 길어. 그래가지고. 제가 꼴찌였나 보네. 펫은 뭐야? 소문 고스트. 아, 이거 제한 시간 있어? 부스터, 드리프트, 지름길, 헐, 아, 여기, 저기 부스터 있어야 돼요. 오르막 한 다음에 점프. 오케이, 갈수 있어. 실수만 안 하면. 점프! 뭐 별의별 맵들이 다 많네. 뭐야? 따돌리기? 따돌리기 미션. 거리 어느 정도 이상 따돌리면 되는 건데요. 20m 이상 따돌리면 이기는 건데. 내리막!
오케이, 20m 이상 벌어졌다. 사라졌어. 체크포인트를 지정 속도 이상으로 통과하기. 207, 180 이상. 아, 이렇게 부스터를 쓰면 되는구나. 160. 아, 이렇게? 165. 오케이. 이제 필요한 마다 그 부스터 구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위에 거 해골 손가락 완주 저거 어렵고요. 유령의 계곡 이게 조금 더 나으려나? 점프! 여기에는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점프하시고, 여기는 부스터. 여기도 그냥 점프 가고 부스터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저기 그 부스터 표시가 있는 점프대는 반드시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비밀의 수도 언니야 또? 또그 부스터 써야 되는 그 방이야? 어, 배지다. 여기서 지름길 잘 써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부스터 쓰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거든.
부스터. 일단 부스터를 쓰시고 이제 나의 이 맵은 다 터져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부스터. 쟤 어디 갔니, 근데? 되게 여유 부리면서 가볼까요? 안 되기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부스터! 이겼다. 공포의 묘비 전자파 밴드는 뭐야? 가면을 안 봤네? 버섯 동굴? 여기 어려운데? 또 치사하게 먼저 출발하는 거 봐라. 빨리 따라잡으려면 그냥 일단 가는 게 낫겠죠? 따라잡아, 빨리. 그래.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이런 맵에서는. 이따가 후반에 가면 더 어려워요, 여기는. 이 트랙은 후반에 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빌리지 고가이겠죠? 배지가 뭐라?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여기는 숏드리프트만 하고 드리프트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다가 부스터 드리프트. 그립주행만으로 이렇게 통과하시고 부스터. 이렇게 쭉쭉쭉쭉 가주시고요. U자국은 확실하게 돌아주고 부스터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부스터. 자, 이제 내려가죠. 부스터를 좀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부스터 드리프트 이렇게 내려가시고 이렇게.
끊이지 않는 소문. 헐. 해골성 대탐험? 나 이거 겁나 어려운 것 같은데? 맵이 중간에 끊기네요. 뭐지? 나 이거 트랙을 몰라가지고, 내가. 헐, 여기가 어렵구나. 불사. 뭐지? 아, 여기가 이거구나. 헐. 겁나 어렵네. 빨리 가야 돼. 오, 겨우 깼다. 와. 다행히 다음 두 번째 바퀴 때는 트랙을 획득을 했어요. 와. 트랙을. 헐, 리버스 유령의 계곡이야? 이건 또 뭐니? 뭔가? 헐, 너무 안으로 돌았다. 이게 리버스가 더 어렵거든요. 헷갈려! 다시. 아, 네. 네, 어서오세요. 왜냐면 이게 리버스는 나도 이렇게 답이 없지. 장애물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부스터. 여기는 그냥 뛸수 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좀 지도 좀 보인다. 그리고 올라가서 네, 얘기하세요. 부스터 점프. 여기는 그냥 점프. 아, 스타요?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요. 부스터? 한번더 점프! 아! 그냥 점프할 수 있었는데. 에이, 아까 그 얘기 대답하다가 실수했잖아. 못 깨긴 했지만 자가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명의의 자가용은 없고 가족들이 쓰는 차는 있어요. 타이어 자국이 남았다. 외제 아니에요? 배지가 변장했던 그 모습과 많이 다르다. 제한시간에 따돌리기. 공동묘지 유령 습격. 아, 이거 별로 어려운 지도 아닌데? 빨리 갈게요, 그러면. 20m 이상을 따돌리면 되거든요? 오케이, 20m 이상 따돌리면 돼. 카트라이더 이거 용량이요? 잠깐만요. 이거 아마 한 몇백 메가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기가급까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한번 트랙 한번씩 보고 갈게요. 뭐냐, 스타크래프트보다 아마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1보다 그래픽이 조금 그거예요. 조금 고사양이에요. 저 축구보다 야구 더 좋아해요. 공동묘지 해골섬 대탐험?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피파? 피파까지 깔 공간, 피파가 좀더 빡세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피파 온라인 4 나온다는데 곧 차라리 4 나올 때 그냥 같이 가는 게 제한 시간 안에 체크 포인트들을 모두 통과하세요. 위에 거는 그 제한 시간 안에 아니 그 일정한 속도로 그 나간다는 거 그런 거인데 그 피파 온라인 지금 4그 아마 PC방에서 테스트하고 있을 거예요. 시범 경기 기간이에요. 내가 아까 이 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어이씨.
여기서 여기 이제 부스터로 돌아와야 돼요. 점프. 야, 아니, 나는 이 트랙 오늘 처음 봤어요. 요 트랙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유령에게고, 여기서 1등 하기. 그리고 요즘은 그 부스터 게이지가 안에서 충전이 돼가지고요. 뭐야? 쟤네들 왜 저렇게 다들 왜 호박을 갖고 가지? 점프. 그리고 점프할 때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사람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해골성 대탐험 충돌 횟수. 와, 이거 어렵겠다. 충돌 횟수까지 이거 하려고 하면 좀 어렵겠는데요? 헐. 오, 위험했어. 헐. 여기는 드리프트 해야 되고요. 오, 위험했어. 부스터?
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스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요. 점프. 헐. 뭐야? 뭔 자기가 회방 내놓고서는 뭐남 탓에 반말에 뭐 매너가 없다 그래. 회방은 자기가 놓은 거잖아. 1분 21초, 52. 깼다? 깰수 있어. 오, 위험했어. 와, 깼다. 아니, 뭐 내가. 응? 아니, 꼭 반말 쓴다고 이게 매너를 안 지키는 건가요? 하여간 꼭 저런다니까? 꼭 뭐냐, BJ가 방송 못하게 집중 못하게 해놓고선 꼭 뭐냐, 자기한테 그렇게, 응? 자기가 못해놓고 그런 말 한다고 매너가 없다 그러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강퇴를 시키는 거야. 마왕의 초대? 이거 겁나 어려운데?
심지어 이거 두 바퀴짜리야. 하이 헐 아, 이렇게? 와, 해골 손가락 같은 트랙도 있네.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일로 들어가는 길 있구나. 뭐 상관없긴 한데. 지름길? 드리프트. 마지막 겁나 어렵네 여기. 그럼 이제 클리어 됐죠? 그러면 진짜 고스트의 정체는 뭐야?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꽤 길게 간것 같은데, 한번 제가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나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모바일로 내 방송국 들어가면 너무 계산적이야, 사람이. 1시간 29분 하면 1시간 반. 23시 55분부터 1시 25분까지. 1시 24분까지 한 다음에 지금 2시간 더 있네요. 그래요. 오늘은 저네 여기 붐의 대소동 시나리오 깼으니까 네.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네. 여기서,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마지막에 약간 좀 기분 안 좋게 방송 끝나서 그렇긴 한데, 네.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 2부 카트라인 시나리오 부밀 대소동. 자,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